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 생각 외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스타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울증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예인 생활고의 현주소 안지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왕의 꿈과 내딸 서영이 등 KBS 간판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바로 출연료 미지급 때문인데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최근 KBS가 미지급한 출연료가 13억 원에 달한다며 촬영 거부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연료 미지급으로 생활고를 겪는 연예인들이 많다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는데요. 미지급 출연료라는 거는 정말 생계형입니다. 어쩌다가 몇 개월 쉬었다가 한해두해한 분들 돈이 13억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2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2년, 3년 나올 출연료 믿고 분명히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분들에게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의무고 저희 조직의 사명감입니다. KBS는 외주 제작사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쉽게 해결고리를 찾지 못하면서 일부 출연자들의 생활고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들의 생활고, 다만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서만 엿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타블로와 윤도현 등 스타들의 생활고 고백을 통해서도 연예계의 화려한 생활의 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때때로 전해 듣는 왕년의 스타들의 쓸쓸한 말년은 더큰 충격을 주는데요. 생활고 보도 이후 영화 남쪽으로 튀어에 출연하는 등 활동 재개에 나선 원로 배우 남포동을 수소문 끝에 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간이식과 뇌출혈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남포동.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전했는데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풍족하진 않아도 뭐 먹고 있고 뭐 사는 데는 아무 시골이기 때문에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잘 나가던 놈이 그런 데 있다 보니 이제 그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열겠지. 주연급 연기자로 성장한 강성현도 한때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점수 1점, 0점 몇 점에 목숨을 걸면서 공부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인기 그룹 마이티 마우스도 데뷔 초 생활고를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좀 돈을 좀 벌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언더셜은 솔직히 둘다 현금은 많이 부족했죠. 예. 고생 많이 했는데. 스타급을 제외한 연예인들의 생활고 실상은 참담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갑자기 한숨,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아이돌 전성시대, 하지만 수익을 나눠 갖는 그룹의 경우 크게 성공하지 못하면 생활고 늪에 빠져들기가 더 쉽다고 하는데요. 그룹 해체 뒤 빚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잉크 활동이 끝나고 나니까 빚이 져 있더라고요. 그때 뭐한돈 1,000만 원 정도 빚을 졌었어요. 걸그룹 엠사이코걸스의 수리는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과거 나인뮤지스를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인뮤지스라는 또 걸그룹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사실 거기서도 나온 게 돈이 없어서. 일명 스폰서제의도 받은 적이 있다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미인 대회를 나갔는데 1등이 되면 이제 회사 계약을 하는 조건에 상금이 3,500이었는데 그걸 주는 대신 뭐 대표와 약간의 막 그런. 더 심각한 건 촬영 스태프나 작가 등 연예계 종사자들의 삶. 벌써 1년과 사랑이 떠나가네 등으로 유명한 한경애 작사가를 만나 그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1년 저작권료가 많게는 10억대에서부터 적게는 10만 원대까지 있어요. 1년에 10만 원. 그러면 뭐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연예인 평균 수입은 직장인의 평균 연봉보다 적은 2,499만 원이었는데요. 한국방송 연기자 노동조합이 살펴본 연예인들의 연소득 실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70% 정도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수입이. 그리고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8.8%,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정도가 한 5%. 전체적으로 한 1억 초과해서 한 6, 7% 정도. 극심한 생활고는 지난 6월 신인 배우 정하율을 자살로 몰아 큰 충격을 줬는데요. 8, 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개그맨 김용 역시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생활고로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해봤어요. 가스를 틀고 라이터를 갖다 이렇게 딱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살았는데
병원을 찾는 것을 꺼리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유명 연예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이런 끔찍한 자살을 한다거나. 드라마 넝쿨째글로 온 당신에서 김원준은 극 초반 자존심이 센 원조 스타가 겪는 생활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 있는데요. 과시라든지 허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연예인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그러한 갈등이라든지 고민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신문도 돌리고 싶고 빵도 팔고 싶고 다 하고 싶죠. 때밀이도 하고 싶고 못하는 거죠. 그 선입견 때문에. 4년 만에 컴백한 춘자 역시 자존심 때문에 생활고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스타들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자존심이요? 저 친한 지인도 나한테 용돈도 줬잖아, 형이. 그것도 카드에서 꺼내서. 다 빚이다는 거지. 같은 동료들끼리도 되게 민감해하더라는 거죠. 직업관에 대한 기업사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구혜정처럼 생소년 연예인으로 변모하거나 자동차 딜러로 변신한 가수 김민우처럼 아예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KBS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에서 개성 강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탤런트 김영범 역시 과거 연극 배우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탤런트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고시원에서 연극을 다시 하다가 한 평? 한 두 평 됐으려나? 아, 내가 연극을 하면은 이 방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해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탤런트 시험을 봤어요. 대중들이 갖는 연예인에 대한 막연한 환상 역시 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나치게 미화시키거나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삼가는 것들. 하지만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대안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중문화복지법 이런 게 이제 좀 빨리 국회에서 실효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거둬서 저희들도 그 어떤 대중문화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화려한 연예계에 가려진 스타들의 생활고 보다 따뜻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와이스타 안선입니다.